일단 집값이 높아서 그렇죠. 집값이 높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고. 고금리와 불황이 겹치면서 청년 상당수가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년들 대다수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도 10년은 결리지 않을까요? 네, 10년은. 10년 더 걸리지 않을까?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지난해 13%까지 줄었습니다. 대신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차거주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출 7천, 제 원금 1천 이렇게 넣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이른바 플렉스로 눈을 돌립니다. 실제로 집값이 큰 폭으로 뛴 기간 사이 20대의 명품 소비가 7배 넘게 증가했으며, 한해 팔리는 수입차의 3분의 1을 20대와 30대가 구매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려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 포기에 암울한 현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청춘의 모습입니다. KNN 디지털 리포트 신지영입니다.